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차 이름은 바로 신식이다. 신식이. 자, 신식이. 자, 신식이 늘 잘 팔리는 차인데, 이 제품에다가요. 바로 또 GT3 조정기를 또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속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내용을 보시면은, 구동기통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쵸? 신식 서스함. 자, LED 나오고요. LED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부터 쭉, 뭐 전체적으로 뭐 메탈화된 그런 구동기통에, 스포기어도 그러고, 이 조향 쪽도 그러고, 전속도 허브, 그 다음에 서버도 메탈, 그 다음에 모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가 브러시스 변속기인데 방수입니다, 방수. 그 다음에 딘스잭에다가 삐삐 꽂아가지고, 배터리가 없으면 삐삐 쓰게 나오고요. 이 스위치도 방수풀이에요. 방수 스위치, 방수 라디오 박스, 서서도 마찬가지고. 차가 저놈들 궁금하는 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앞에는 벌어지고 뒤에는 모아졌다. 이 내용은 차가 직진성이 좋아지고 얘는 또 제자리 한 바퀴 도는 그 백플립이 된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한 바퀴 도는 차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버티는 차 몇 대 없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신식이라고 검색해보세요. RC 라이프 신식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차예요. 그리고 제가 공회전으로 방금 땡겨서 밖에 거의 피자 정도로, 피자 먹고 싶네요. 피자가 될 정도 엄청나게 큰 그런 파워를 볼 수가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신다고요? 땡겨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동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동영상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놀랄만한 그 차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제품은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신식이라고 꼭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GT3 버전 돼가지고 아주 고급 차량입니다. 자, 어설픈 뭐 50만원 밑에 차량하고 게임이 안 돼. 50만원 밑에 차량은요 다 꿀벌이고 얘는 말벌이에요. 꿀벌을 100마리가 와도 혼자 잡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차입니다. 저는 믿고 가는 차이기 때문에 RC라이프엔 TT1 그 다음에 이렇게 신식 제품이 아주 구멍에 잘 맞는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오케이.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는 자, 송파 가까우시다는 분에 예, 송파 쪽으로 송파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신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신식이라고 많이 검색해주세요. 아주 멋진 차입니다. 오케이.